지난 에피소드에서 과제가 하나 나갔었죠? 실제로 만들어 보라는 거 포인트 등등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상당히 길어요. 위에서부터 보면 포인트 FU64로 줬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걸 주더라도 상관없죠. 그리고 포인트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리고 뉴라고 하는 두 개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오리진은 원점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렇죠? 둘 다 스테이틱이에요. 그리고 new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포인트를 만드는 constructor 펑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rectangle은 두 개의 포인트. 그죠? p1은 포인트 우리가 만든 커스텀 타입이죠. 이것도 포인트 p2에서 rectangle이고 면적을 구하는 방식. 이렇게 먼저 셀프를 레퍼런스로 전달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 나와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냐니까 요런 의미입니다. 그죠?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타입이에요. 그죠? 셀프인데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셀프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어떤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죠. 그죠? 그렇게 지정을 했고 해서 포인트 레포인트 X1, Y1 이거 디스트럭처링이죠. 디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셀프에 주어진 P1과 P2를 X1, X2 이런 식으로 다 뽑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면적이 나오죠. ABS는 요거는 보시면은 바로 지금 안내는 안 나타나네요. 얘는 왜 안 나타나지? 펑션 시그널스가 안 나타나는군요. 뭐 어쨌거나 그런 것이고 페리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리미터 역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트랜슬레이트는 쉽게 무브라고 해야 되나요? 옮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랬던 이런 사각형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각형이 딱 그대로 이렇게 옮기갔다. 그죠? 그랬을 때 옮겼을 때 옮기는 방식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느냐는 겁니다. 그 트랜스레이터 방식은 이렇게 주어진 값, 주어진 x값과 주어진 y값만큼 두 개의 포인트, 두 좌표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트랜스레이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페어라고 해서 엑스트랙트 하나 만들어서 얘 디스트로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와 isLT2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박스. 그러니까 데이터는 힙에 있는 거죠. 힙에 있고 힙에다 담는 이유가 이걸 드롭하는 과정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로이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리고 셀프를 주었을 때 이건 셀프가 레퍼런스가 아니고 밸류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셀프를 퍼스트와 세컨드에 담으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셀프는 사라져버리죠. 그죠?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이 시점에 셀프는 사라져요. 그리고 퍼스트와 세컨드는 여기 와서 사라지죠. 그죠? 이 블럭을 벗어나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페어 디스트로이 호출하게 되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 메모리에서 드랍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만든 커스텀 타입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으면은 자 그런 다음 보시면 렉탱글을 만들고 그리고 스퀘어해서 면적을 구하고 아니죠 면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퀘어라고 하는 필드의 렉탱글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뮤트블로 만들었어요. 그죠? 뮤트블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얘를 트랜스레이터. 그렇죠. 트랜스레이터 하기 위해서는 뮤트블을 이어야 되겠죠. 뮤트블이 아니면은 트랜스레이터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렉탱글은 위에서 만든 이 렉탱글은 뮤트블이 아니죠. 뮤트블이 아니니까 이렇게 트랜스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에러가 뜨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으니까 자 다시 한번 또다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제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걸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 이제는 덮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코드들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재현될 때까지 해보시고
꼭 성공이 된 뒤에 다음 에피소드로는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에피소드에 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